위대한 수저 김일성 동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쑥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노을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십니다. 14살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대통운이었고 대경사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렵게 사시면서도 할아버님 할머니께서는 자손들 모두를 하나로 찾는 길에 서슴없이 내세우시고 군대를 꾸준히 맞춰주셨습니다. 삼촌께서 31살에 런던의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동생께서 19살에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셨습니다. 만족의 일반들의 가난한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쭈그러진 장덕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저 해방 이루 가시고 고향지 처음 오셨을 때 바로 이 몽석을 This is where he slept on the first day. I just want to call, yes, thank you. 이용하시던 캣다리입니다. 자금을 모두 건국 사업에 아낌없이 헌납하셨습니다.